직전에 각방 붙었어요? 상민아. 아유, 그게 다 상민아. 아유, 그게 다 다르지. 어저께 권투 글러브 사놓은 거 있지? 그걸 놔줘. 그걸 놔줘. 뭐라고요? 야, 우리 잠깐 돌싱들만 화장실 좀 가자, 형. 형, 화장실 좀 가자. 하루는 돌싱들만 어? 불러가지고 다. 일로, 일로 와봐, 빨리. 왜 화장실 가? 아니, 그래, 나도 좀. 아, 우리만 좀 갔다 올게. 저거 뭐야? 아, 지금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너무 좋다, 편하고. 내 유튜브 같아. 카메라 되게 많고. 자, 지금부터 탁재훈의 돌바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분이 나오실 텐데 어떤 분이 나오실지. 돌바꾸 오늘 나오신 분. 어? 의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의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누가 보인? 나 이씨. 야, 이거 좋다. 형, 자, 탁재훈 씨. 누굽니까? 누구야 이거? 아니, 아니. 아, 오빠 저 성형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너 어디 형이야? 야, 이거 상사. 굿즈, 우리 콘서트에서 형 이거 팔아. 굿즈.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야, 이씨. 형, 이게, 야, 이거 상사. 굿즈, 우리 콘서트에서 형 이거 팔아. 굿즈, 우리 콘서트에서 형 이거 팔아. 굿즈 팔고 있어. 이거 팔아. 이거 다 팔리겠다, 이거. 완판이야, 완판. 완판이야, 완판. 이거 탁재훈도 아니고 의상도 아니고. 이거 탁재훈도 아니고 의상도 아니고. 예? 야, 이거. 아! 이거 탁재훈도 아니고 의상도 아니고. 야, 이거. 와! 와! 와, 이거 어떻게 같은 얼굴인가? 와. 와, 와 진짜 이거 야야 여기다 사인 좀 해줘 굿즈를 와, 좀 이거는 콘서트장에서 대박 날 것 같아 야, 이거. 천장 팔릴 걸 이거는 천장이 아니고 오신 분이 한 세 장씩 살 거야 어, 빨리 안 벗어 어? 이거 얼마 싶을 거야, 거야? 아, 거야? 아, 지금 싸게 팔아야지 싸게 팔아야지 싸게 팔아야 한 명을 이렇게 대박 대박 집으로 야, 아,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알아요 보세요 아 형 우리 연구에서 지금 만든 거야 콘서트 굿즈로 야,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네? 당신도 병원을. 자, 14살 때 찍은 거라고. 어? 원래 14살. 아니, 14살 때 원래 귀엽지 않아? 아니, 컵은 뭐야. 이거 하지 마. 해야 돼. 이건 팔아야지. 아니, 형, 이거를 굿즈로. 알았어. 학사미 굿즈라고, 우리가. 야, 여기 눈다락지가 난 거야. 어? 그래서 뭐 있는 거야. 야, 야 알았어. 야. 벗어 3만 원씩 줄게. 아니야. 아 이거 왜 벗어 이거? 알았어 3만 원. 아, 형이 입어야 돼. 아, 내가 와인 한 병씩 줄게. 아 와, 이거는 왜? 벗으라고 제발. 와 그. 나 뭐 나 이거. 이렇게. 이거 입고 가면 되겠네. 나 이씨. 뭘 이 옷 계속 가? 이거 입고 가면 되겠네. 나 이씨. 아 이거는 뭐 입어야 돼? 이거 내 거 왜 맞췄어 안 입어 이씨. 아 나 입어요. 형 입어야 아, 됐어. 나 예. 아유 안녕 아. 안녕 안녕. 여자 목소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자 목소리다 야 여자 목소리 아니야 벗어 더 입어야지 더 입어야지 아 뭐 이상한 거 입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재훈 형 14살 때 사진이야 내가 보였네 진짜? 어. 아니 여기 눈이랑 좀 가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더 입어야지 더 입어야지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아유, 솔비. 아, 안녕하세요. 어, 솔비. 안녕하세요. 어, 솔비. 왜요? 이거 웬일이야? 솔비. 이거 웬일이야?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손님들 오셨으니까. 자, 재훈이 형 콘서트 때 굿즈로 판매할 거예요. 아, 이거 굿즈 이거 잘 나가고 있네. 대박 얘가. 오늘 굿즈 이거 잘 나가고 있네. 대박 얘가. 오늘 콘셉트 레트로야, 레트로? 레트로. 아, 이 코벨 몇 개를 맞춰? 천 개씩 맞출 거야. 이거 되게 욕심난다. 그쵸? 실제 흑백 사진이에요, 졸업 사진? 야, 14살 때, 재훈. 아니야, 이게 14살 때라고요? 이거 그날 재훈이 형 바빠가지고 동네 이장님이 대신 찍어준 거 아니야? 대란이요. 진짜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뭐, 무슨 일이 있어. 없었다, 이거. 40년대 생이에요? 아, 아니다, 그렇지. 저거는 6.25 때 찍은 거 아니야? 아, 치워. 저 때 그 찍은 거야. 흑백 사진사 가고 뽕! 터트리는 거. 야. 자, 여기 보시고. 찍는
한다. 하나, 둘, 셋. 양아 부분을 했죠. 딱 티나는데? 너 나랑 지금 해보자는 거야? 뭐를요? 노래가.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나 오늘 설비 보호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절대 왜요? 보호가 안 되겠는데. 저 보호 안 해도 돼요. 그럼 제가 알아서 살아남을 거야. 너 나랑 동민이랑 편 먹고 할 거야. 뭐야? 대치사 나 혼자예요. 혼자 싸워야지. 너 생각 안 나? 너 편 먹고 하면 너는 너는 작살나. 뭘 작살나요? 오빠 얼굴이 지금 더 작살났어. 지금 더 작살났어. 아, 이미 진짜? 얼굴이 더 작살났어. 작살나 붙이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마. 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이, 해야지. 아니, 세현 씨는 왜 이렇게 이가 하얘요? 아, 이번에 라미네이트를 새로 해가지고. 아니, 이거 이렇게 하얀 여자는 처음 봤네. 틀리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얀 여자는 처음 봤네. 아, 틀리 아니야? 틀리라고. 틀리라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집에서 찍는 것 치고는 메이크업을 되게 세게. 나는 비비 바르자. 나 그냥 집에서 메이크업 내가 한 건데. 우리 다 그렇게 별로 안 해. 비비 발로 스스로. 이 형만 이제 미용실. 나는 강남 갔다 왔어요. 나는 강남 갔다 왔어요. 나는 강남 갔다 왔어요. 메이크업 안 한 줄 알았어요. 아니, 평화만 자연스럽게 했어요. 아니, 세론 씨가 장민이 형한테 고맙다고 할 게 있다고 그건 뭔 소리야? 아, 나는 내가 고마워하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서장훈 아저씨, 막 상민 아저씨 이런 분들이 나는 고마운 게 이 길을 뭔가 이렇게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끔 해준 느낌 있잖아요. 어떤 길? 느낌 있잖아요. 어떤 길? 아~ 돌아온 길. 돌아온 길. 돌아온 길을 컨대콤을 지팡이 없이. 지팡이 없이 두 분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니? 가끔 지팡이 없이 걸어가던 피자국이를 많이 넘어졌지. 아, 형이 대명사인가 지금? 이 정도면 숨어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엔 그랬죠. 이혼하고 비디 있으면 숨어 살았어. 그렇지. 옛날에 시대가 좋아서 이러고 마이크 차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세롬 씨를 본 게 세롬 씨가 그 수염류 자르다 말았냐 이거는. 외모지죠. 수염 하나 더. 아 이게 딱 내가 자르고 싶어가지고. 그 요즘 아주 미안해. 날라다니네. 이상해 보여. 아니 세롬 씨는 어쨌든. 지금 하는 프로가 쉬는 부부 우리 이혼했어요. 어떤 위기의 부부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왔어. 근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가정을 잃었지 직업을 잃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뭐. 아니 가정을 잃었다고 하지 마. 응? 그래 가정을 없앴지. 뭐 없앴지. 그래 없앴다가 낫다. 근데 내가 직업을 잃은 건 아니라서. 방송 하긴 할 건데 내가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뭐 내가 뭐 떠들썩한 거를 조용하게 갖고 갈 것도 없을 거고 숨길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그럴 거면 여기 돌싱의 아이콘 중에 남자로서는 서장훈 이상민만 이렇게 있다면 여자는 아직 그 자리가 없는 거야. 아, 근데 내가 보기엔 세롬 씨가 그 길을 열었어. 왜냐하면 이혼하고 결혼 반지를 바로 그냥 녹여가지고 펜던트를 만들었대. 진짜? 이런 건 펜던트를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아 왜냐면 굳이 녹여서 그거를 심지어 내가 한 번 또 잃어버렸었어요. 반지를? 근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똑같은 걸 새로 샀어요. 근데 또 나중에 찾았어. 아 진짜? 두 개가 됐네. 무슨 암시야 그게? 무슨 암시냐? 아니 두 번 할 암시인가? 당연히 두 개가 여튼 백금이었어요. 아깝잖아요. 백금이었어 심지어? 백금이었어요. 녹여가지고 펜던트를 만들 때 이제 의미를 좀 새기고 잘했네. 근데 거기다가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와. 영어로. 빵빵에서 실수할 때
그치, 그치. 탤런트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결혼 반지? 뭐야? 나는 나는 오 진짜 어째 어떻게 했어? 어떻게 진짜 궁금하다. 허리 처리는 했을 거 아니야? 어? 저도 10년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 먹어 먹어 먹어. 지금 빵으로 입 막고 있어. 입 막고 있어. 선생님 엄마. 아니 그 뭐 어떻게 하실 거 아니야. 음식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거 안 좋아하시는데 왜요? 안 좋아하시는데.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생겼어.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생겼어. 네.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생겼어. 네. 이게 뭔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그 직전에 각방 붙었어요? 상민아. 아유, 그게 다 상민아. 아유, 그게 다 다르지. 어저께 권투글러브 사놓은 거 있지? 그걸 놔줘. 그걸 놔줘. 뭐라고요? 질문이 뭐? 그러니까 각방 쓰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명이 나가. 밖으로요? 각방이 아니고 각자 집을 쓰죠. 각자 집을 저는 쓰죠. 각자 나라를 썼어요. 저는 각자 나라를 썼어요. 뭐? 나라까지 각자 썼어요. 명이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장동민, 동민, 장동민은 어? 40년 넘게 40년 넘게 꿈꾸던 이상형과 아내분이 정반대라면서. 이상형과 아내분이 정반대라면서 집에 가면 다른 여자가 있다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오~ 뭐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잖아요. 이상형이 저는 그런 사람이 좋다. 이상형은 누구였어? 뭐 만 연예인으로 그냥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 지금 재수 씨 말수가 많으셔? 이렇게 많은지 몰랐지. 몰랐다. 그럼 아내분이 속인 거예요? 아니 아니. 그래 나는 말이 많은 여자를 처음 봤잖아. 결혼했는데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해?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말이 많으셨을 거 아니야. 몰랐어. 아니지. 근데 안 했다니까. 말 많이 안 했겠지.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처음 아는 순간. 와 이거 큰일이다. 이걸로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었는데 점점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청 편해졌어. 나는 그 부담감이 있어. 어디서 말해야 되고 뭐 결정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걸 우리 아내가 다 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 아 그렇죠. 아.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 이야. 나도 신기해.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애도 크고 아이들도 말이 많고 아내도 말이 많으면 많이 힘들 거야. 내 인생을 왜 형이 주셔? 자, 힘든 거나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요새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애인들한테 뭘 말이 많으면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해. 너도 지금 말 많아, 임마. 주위에서. 뉴스에 말이 많아. 새로운. 스차. 새로운. 스차. 야. 귀엽게 하지 마, 제 책임. 오빠 눈에 귀여웠어요? 애정 표현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아, 애정 없다고! 신경 안 쓸 테니까. 오늘 몇 번 싸울 거야? 아, 몰라. 나 말 걸지 마요, 나한테. 아, 그래. 니네가 말 걸고 나는 얘한테 시비 걸 거야. 자, 우리 솔비 씨의 이상형. 향기 나는 남자입니다. 향기 나는 남자? 네. 고급스러운 느낌의 좀 센스 있고 네. 그런 남자를 좋아하죠. 네. 대화도 잘 통하고. 아니 근데 그 약간 어쨌든 화가의 이 멘트 향기가 나는 남자 어떤 향기가 나는지 궁금해.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궁금해. 우리에게는 준호 오빠는 좀 담배 냄새 날 것 같아. 담배 냄새 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너무 직선적으로 이겨, 지금. 담배 냄새. 야, 최악이다. 왜 개떡이 냄새라 그러지? 개떡이 냄새라 그러지? 얘가 저러는구나? 아니, 형, 언제야? 아, 저러니까 개떡이 나이 저러는구나? 아니 근데 솔비 씨가 사실 남자친구를 만약에 찾는다면
난 이분 되게 추천해요. 누구? 음악도 하고 네. 그림을 그려요. 네. 아, 그러니까. 어, 누구 있어요? 네, 정말 괜찮은 사람. 이상형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리고 내년 봄에 개인전 준비하고 있어요. 어? 어. 아, 정말요? 네, 네. 화가세요? 화가는 아닌데 배우인데. 어, 서로 어, 네, 배우예요. 배우인데. 네. 되게 아티스트인가 봐. 해외 공연도 해요. 누구지? 그럼 빨리 오빠 따로 잡아요. 따로 잡아. 여기 있어요, 이분. 네? 이분. 여기 있어요, 이분. 네? 이분. 아니,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 그리고 있는데. 지금 그림 아, 그 작품을 보내는 그림도 아, 그리시고 진짜? 그림을 직접 봐요. 네, 맞아요. 와. 어때요? 같은 화가 입장에서 봤을 때 화가도 하고 있고 아니 노년을 같이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아, 서로를 그려주면서 아, 이거. 아니 오빠가 봤을 때 저는 어때요? 오빠가 봤을 때 저는 어때요? 옛날에도 좋아했어요. 어? 오. 형은 뭐 다 좋아했어. 하이픈 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오. 원래 인기 많았죠. 옛날 얘기인 거라고. 하이픈? 하이픈? 야, 지금. 야, 하이픈 때 좋아도 지금 무일품이란 말이야. 아, 여름 있잖아요. 아, 진짜 말장난이 좋아하네요. 어, 내가 막 말 안 해야 될 거라는 나머지 거를 좀 아니 원영 어때요? 그래서 지금 배우 활동으로 오, 50편 이상을 찍었고요. 그래. Tell me who 근데 저는 정말로 오빠가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와, 철벽치시나 이해하겠습니다. 와, 철벽치시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뭔데? 쟤 지금 막 근데,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렇다. 아니, 근데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런 외로움을 잊으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다, 맞아, 맞아. 다 했는데 접어도 되겠죠. 요즘 기타를 좀 들치기 시작했어. 아.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보여줄 사람이 없지. 아. 들려줄 사람이 없고. 지금 솔비한테 들려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렇다. 지금 솔비한테 들려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렇다. 아, 저렇게까지 하는데 들어줘요. 봐줘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솔비 씨 어떻게 열심히 아니 원래 예술은 외로움에서 피한다. 외로움에서 피한다. 네. 아 약간은. 명확히 느껴지는 벽은 뭐지? 그래, 그렇죠, 외롭죠? 이현님 거절할 때만 똑똑해. 진짜 똑똑하시다.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좋네요. 딱 정신 차려주셔서. 계속 외로우세요. 계속 외로우세요. 사실 저는 원래 키 이런 거 안 봤거든요. 키도 안 보고 저는 외모를 많이 안 봤어요. 그렇죠. 볼 입장이 아니죠. 근데 이게 그렇죠. 볼 입장이 아니죠. 근데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빠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오빠 어렸을 때 사진 봐봐요. 저 어렸을 때 아니라고요. 나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쟤는? 정확하게, 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이분은 14세 배성우 씨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14세야? 아니 뭐 자, 지금 제가 핑크빛 소식을 입수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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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롬 씨가 제작진한테 어. 나 지금 혼자 아니다. 오. 아? 나 지금 혼자 아니다. 오. 아? 오. 뭐지? 오. 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쁘잖아요. 뭐 예쁘잖아요. 예뻐요. 뭐 너무 예쁜 뭐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뭐 괜찮게 남자가 생겼고. 없는 게 이상하죠. 뭐 성격도 괜찮고 뭐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아니 뭐, 어, 들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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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지어내나 들어봐. 뭐라고 좀 지어내나 한번 들어봅시다. 또 재밌어. 네. 재밌는데 내가 혼자인 것도 아,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연애를 쉬면 안 된다. 아, 쉬지 말자. 아, 쉬지 말자. 이기 때문에. 멋있다. 열심히.
마음 먹으면 다 연애가 돼요? 마음 먹으면 다 연애가 돼요? 어, 그렇지. 다 돼요, 뭐, 다 돼요. 뭐 생기고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생기고 그런 거야. 궁금해서. 그렇지. 아니 근데 노력을 하자. 만약 내가 좋아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상대가 생기면은 이제 넘어올 수 있게끔 나도 막 여러 가지를 막 한다. 하죠. 네. 아니 어디 어장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어찌 됐건 고기를 잡으려면. 근데 저는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어. 아. 소개팅. 근데 누가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어. 아. 소개팅. 근데 누가 소개팅도 누가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소개팅을 하는 건 내가. 근데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내 주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뭐 한 칸만 하면 안 돼. 안 되잖아. 움직여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소개팅을 내가 누군가 외로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 아, 나 소개팅 좀 해 주세요. 아, 그러세요. 이런 거. 많이 만나시는 기회를 거구나. 자주 갖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소개팅에서 잘 될 확률이 3%밖에 안 된대요. 뭐 그래? 내 짝을 찾을 수 있는 확률. 그래, 그래. 나는 그래서 97명을 만날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어. 97명을 만날 생각을 각오를 하고 또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가득하네. 되게 적극적이다. 아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럼 원희 형이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로 소개팅 해준다는 연락이 없대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소개팅 해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내 쳐보면 토탈 사이트에 나이가 생각보다 많은 거야. 내가 나이 때문에 받아들인다. 투트당하는 게 많은 거야. 근데 그게 꼭 나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게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 근데 쟤 나이, 쟤 나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너 그런 생각을 야, 좀 덜. 아 이럴 때 어떻게 해? 내가 나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쪽에서 날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받는 그런 느낌. 아니 상처를 왜 받아? 그냥 타입이 다른 건데. 이번에 3대3 미팅했는데 상민이 형 좋다고 온 여자분이 나도 그분 별로였어. 재훈이 형. 재훈이 나도 그분 별로였어. 재훈이 형. 근데 아! 아, 여러분 플러팅이라는 말 알죠? 플러팅. 플러팅. 관심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플러팅. 이분들이 이 구역의 플러팅 기술자들입니다. 아. 길람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이 안에 너 있다. 이분들이 이 구역의 플러팅 기술자들입니다. 동민이가 엄청난 인기남이었대요. 동민이가 엄청난 인기남이었대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믿습니까? 어? 뭐 이런 겉으로 봐서 외모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여성이 자기를 좋아하더라. 아, 외모를 떠나서. 노하우가 있구나.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나는 알 것 같아요. 동민이 약간 좀 막대. 어? 나쁜 남자처럼? 막대. 어? 나쁜 남자처럼? 제가 나쁜 남자. 어떻게... 아니 아니 막대하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일 하기 전부터 이걸로 승부가 안 나잖아. 많이 안 나. 많이 안 나. 이거. 아니 뭔가 느낌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좀 이제 어차피 관심 없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한테 막해. 일단 남자고 여자고 그렇지, 다. 그렇지, 그렇지. 어? 네,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큼은 안 하지. 다르게. 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아, 차별적인. 친절하게. 아, 차별적인.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그널이 알지. 아,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는 왜 저래? 라고 주변에서도 알아. 뭘 쳐다봐. 구경하자. 여보야, 여보 자고 있겠다. 어? 오늘 첫날이라 너무 늦게 끝났죠요. 내일 전화할게요. 이런 이 느낌.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를 자꾸 심어줘. 그러니까 막 못되게 얘기하면서.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래. 그리고 딴 사람을 모르는 거를 캐치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섬세함. 솔비 너 머리가 왜 그래? 저 왜 또? 뭐 왜 뭐? 뭐 왜 뭐?
머리. 야, 머리가 왜 그따위야? 무슨 머리 머리에 생기지 않아? 오빠는 왜 얼굴이 그따위예요? 아, 제가 이렇게 생,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평생 홀로 살아야지. 평생 홀로 살아야지. 진짜 최악이었어. 아니 근데 이거 좀 궁금했어. 세롬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혼일 때 돌싱일 때 차이가 있어요. 플러팅의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 플러팅의 차이가. 아니 근데 이게 결혼 전후의 차이의 느낌보다는 20대 때의 플러팅과 30대 때의 플러팅이 좀 다른. 아, 나이. 어. 옛날에는 솔직히 진짜 20대 때는 저는 어깨로 말을 했어요. 어깨로? 어깨로? 어깨로 말을 해요? 이렇게 어깨랑 입술이랑 가까워야 된다고 배운 거야, 내가. 어? 어깨랑 입술이랑 가까워야 된다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아. 약간 뭐, 아, 이 집 맛있네요 하면 되는데 맛있네요. 아. 맛있네요. 아. 어깨를 너무 썼던 거야, 20대 때. 애교, 애교. 오. 그래서 뭐 막. 자, 근데 여러분 이제 20대 때 세롬 씨가 약간 저돌적으로 플러팅했다는 후문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를? 레스토랑을 갔는데 남자를? 아니, 이거 레스토랑을 갔는데 직원분이 얘 너무 괜찮은 거야. 첫눈에 반해가지고 세롬 씨가 아, 저 메뉴판에 없는 것도 가능해요? 메뉴판에 없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뭐 주문 받으러 왔는데?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의 퇴근 시간을 주문해요. 당신의 퇴근 시간을 주문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믈리에 분이었어요. 막 와인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죠. 오 너무 이게 매력적이고 또... 말투도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막 이래 갖고 뭔가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대놓고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근데 유머러스하게. 근데 이왕이면 상대방이 재밌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은 당신의 퇴근 시간을 주문합니다. 당신의 퇴근 시간을 주문합니다. 이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20대 때 당신의 퇴근 시간을 주문합니다. 이거 굉장히 남자지 않은데 확 와닿는데. 그때 그분이 뭐 아 뭐 없는 거 가능합니다. 저희는 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연락처랑 막 이런 걸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센스가 있고 센스. 연락처랑 막 이런 걸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진짜? 센스다. 센스가 있고 센스다. 센스가 있고 센스다. 로맨틱하다. 만약에 나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신 퇴근 시간 주문합니다 하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흥신소에서. 아, 뭐 재준 게 그렇게 많다고. 아니 뭐 나 같으면 이러지. 제가 시급이 8,000원이니까 지금 퇴근하면 따져. 나머지 거를 좀 지금 퇴근하면 나머지 8시간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지금 퇴근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평생 홀로 살아야지. 근데 솔비 씨는 마음 먹고 꼬셔야지 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 진짜? 아니 저는 20대에 이렇게 막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20대 때 그냥 숨만 쉬어도 남자들이 계속 보였어요. 그냥 숨만 쉬어도 계속 보였어요. 숨만 쉬어도? 숨만 쉬어도? 남자가 진짜 20대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꼬여가지고 너무 피곤했었어요 오히려. 뭐야 날파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시골에 가면 이렇게 여기다 매달아 놓으면 가만히 이건 있는데 파리가 와서 붙으면 끈끈이. 안 떨어지는 끈끈이. 끈끈이라고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꼭 그거를 파리 끈끈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재훈이 형이 팔이 끈끈이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재훈이 쥐잡는 날이 있었던 시절에 뭐 학교 다니던 시절. 학교에 쥐꼬리 세 개씩 갖고 갔어요. 우리도 이제 쥐잡는 날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한번. 니네들 잡는 날이 한번 있어야 돼. 아, 설미 씨 옛날에 어. 연락처 달라고. 이게 언제 이게? 데뷔 전에요. 오늘 너무 또 예쁘다. 아니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섯 개의 인격체를 자유자재로 변신하면서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게. 다섯 개? 저 카멜레온. 그게 뭐죠? 그러니까 저 만났던.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뭐라? 너한테는 다섯 개의 자아가 있다. 어? 그러니까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아. 두 번째는 엄청 성숙하고 어른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진짜 악녀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천사 같다. 만난 분이 퇴마사였어요? 만난 분이 퇴마사였어요? 악마, 천사. 아니 지금 그렇다면 다섯 번째가 궁금해지잖아.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엄청 섹시한 여자. 아 엄청 섹시하다. 그거는 지현이 신 것 같아. 아니 그거는 지현이 신 것 같아. 아니 근데 근데 심심하진 않겠다.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자아가 나온 사람한테 이 남자는 진짜 못 태어나. 진짜 못 태어나. 아 헤어나질 못해. 왜 그래요? 그게 밑끝까지 다 부어줬다는 거니까. 그쵸. 아니 근데 다섯 개의 인격은 그렇다 치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 뽀뽀 처음이야. 근데 오빠랑 하려고 공부했어. 이 말을 남자들이 믿어요? 이게 뭐죠? 이게 웬 날벼락이죠? 공부는 어디서 한 거예요? 뽀뽀를 공부할 때가 어디냐? 어떻게 독서실에서 할 수 없잖아요. 아 여기 봐요. 공부 어디서 했는지 세롬 씨. 꾸준히. 근데 이게 나이가 언제 때 이런 얘기를 했냐가 또 되게 중요하지. 그 30대 후반인데 오빠랑 뽀뽀를 하려고 공부를 했어요.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20대 때 했죠. 20대 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네. 20대 때 했으면 뭐. 아 그러면 첫 키스는 몇 살 때 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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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게임이야? 진실게임이야? 진실게임 술자리야? 20대 때 오빠랑 상민 씨 술자리 뭐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마지막 키스 언제예요? 마지막 키스 언제냐고요? 마지막 키스 됐어요. 됐어요. 7년이라고 봐요, 7년. 아유, 7년? 아이, 거짓말이지. 7년 동안 나랑. 아유, 말도 안 돼요. 7년? 아이. 난 7년 동안 나랑 뽀뽀한 사람 있으면 여기, 저기, 뭐 올려요. 아니, 올리라고. 뭘 올려. 뭘 올려. 뭘 올려. 뭘 올려. 난 7년 동안 나랑 뽀뽀한 사람 있으면 여기, 저기, 뭐 올려요. 아니, 올리라고.